어서 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안녕하세요, 또 밑졸입니다. 아니 그거 안 해도 돼. 또 밑졸입니다. 아, 네. 우리 밑졸이님. 또 밑졸입니다. 또 밑. 자, 두 번째 때는 해야 돼. 자, 여기요. 아직 물을 덜 먹어서 그러지. 얘가 제 먼저 키 크잖아. 제 먼놉니다. 너무 예쁘죠. 너무 이게 어떤 아이였냐면요. 자, 요런 타입을 심어놨던 아이예요. 저 이제 철화가 풀려가면서 얘가 다 풀려라 하고 제가 했는데 덜 풀렸어요. 근데 얘는 좀 남겨놓을 모양이에요. 얘도 한번 조그만한 분에서 제가 이 옮긴 거예요. 제식지. 아. 제식지 한 건데 이름표 어디 가버렸어요. 여기 날짜가 있을 텐데 물 주다가. 자, 그리고 요 아이는 저는 이제 좀 풀리고 있길래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살짝 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못생긴 애지. 근데 괜찮아요. 여기서 이렇게 밑조리님처럼 풀리면 와 진짜 이쁘다. 밑조리님 옷을 이렇게 이쁜 것도 했대. 제일 먼저 했습니다. 안 가르쳐드립니다. 아니 제가요 항상 사장님한테 제일 먼저 찜해가지고서 어머 쟤 얼마예요 그러면서 집어오는 아이를 항상 오면 우리 밑조리님이에요. 그래. 너무 예뻐. 맞아요, 예뻐. 얘는 다 생얼이야 사장님. 풀린 거지. 예, 네, 풀렸어요, 그러니까 풀렸어. 요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풀려버리는 거지. 그럼 얘네는 풀렸다, 뭐 엮였다, 막 계속 왔다 갔다. 그러면 다시 또 철화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유전자가 있으니까. 다육이는 진짜 키워봐야 돼, 오래. 아, 그리고 끝까지 키우면 막 변이도 나오고 별짓을 다 해요. 사장님 어떠 심으셔? 나는 요 란다자리분인데요. 자, 전 란다자리분에다가 저기 있는 먼노는 다 심어놨어요, 거의. 그리고 몇 가지만 빼고는. 요 애는 21cm. 자, 21.5cm 되고요. 우리 밑조리님은, 여기 하면 잘 보인다. 22.5cm에서 3cm 다 됐네요. 뭐, 그리고 높이 사이즈는요. 자, 19.5cm인데, 자, 우리 고객님들 여기 안 사이즈는요, 요렇게 하면은, 자, 한 10.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깊이 사이즈가. 네네네. 깊이 사이즈는 그 정도고, 저도 그래요. 저도 오히려 제가 더 깊다면 깊어요. 맞아요, 사장님보다. 네네. 그리고 저는 다리가 요렇게 생겼어요. 나는? 네, 예. 전형적인 난다 자리분 색감이죠.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 그래서 예쁩니다. 우리 밑조리님 여기다가 가득 넘치게만 막 이게 군생이 돼도 너무 예쁘겠다. 너무 예쁠 것 같죠, 선생님. 기대하세요. 제일 예쁜 거 했어요. 네, 한번 열심히. 아유, 너무 작네. 아니 근데 네,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전 이거 비를 좀 한번 더 맞춰보려고요. 요즘 쭈글쭈글하죠? 그죠. 저번에 비 한번 맞으면 빵땅 이게 약간 땡땡해질, 뚱뚱해질 것 같아. 엄청. 어우, 사장님 먼노 다 예뻐. 네, 나 먼노 못 키웠는데 요즘 먼노 아주 재밌어. 아니야, 사장님 먼노 잘 키우셔. 아, 그래요? 완전 예뻐. 나 신경 써서 키워요. 물 좀 주면서. 그리고 뭐야, 오랜만에 봤더니 사장님 먼노 엄청 많더라. 나 여름 내내 그래도 강한 게 하얀 분감 나는 애들 강한 게 네. 여름에 먼노잖아요. 네. 파랑새랑 막 그런 애들 그러니까 주구장창 흰색만 심었어. 그리고 얘네가 사장님 여름에도 잘 버티고 얘네가 병충해 강한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처음에 자 깍지가 생겼는데도 깍지를 한번 잡아주잖아요. 네. 그러면 또 얘는 그 나름대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깍지도 잘 이긴다 그래야 되나. 나는 깍지 생기면 비를 훌떡 맞춰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얘네는 건강한 애야. 건강한 애들 조금만 넣고. 나는 낮으니까 조금만 넣고. 자, 저는 털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어디 가셨지? 여기요. 자, 보면은 여기가 깍지가 다 파먹었는데 이 깍지가 하얘졌어요. 네. 그냥 비 맞춰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먼도 아니고 제 아리엘 아니야? 아리엘 먼도예요. 와. 자, 분감이 싹 지워졌죠? 네. 여기를 새하얗게 깍지가 앉아있어요. 여기가 다 하얗게. 그 안에? 네. 아유. 계속 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철화는 안에 버러지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럼. 빽빽해가지고. 안 보여요. 진짜 안 보여요. 나 이거 먼놈 말고 아리엘 철화도 10개 정도 있네. 10개 정도? 여기다 심으려고 그랬는데 걔 어디 갔을까? 걔 여기다 심어도 예쁘겠다. 근데 좀 작아. 얘보다 좀 작은데 너무 예뻐? 아, 귀여워. 사장님이 큰 분에 옮기는 거 빼서. 아, 진짜요? 주세요. 안 되는데 주세요. 안 커요 어차피. 안 큰다고 그랬어 내가. 걔 안 커요. 아리엘 잘 안 커. 안 커. 그래서 안 크니까 주세요. 포기하세요. 내가 그랬어. 그래갖고 10개를 바꿨다고 사장님? 그걸 자른다고 그러시더라고. 아깝잖아. 아. 여기 이렇게 자른 데야. 안 크니까 그냥. 여러 개로 나누려고? 주세요. 변식하시려고. 와, 얘는 진짜 너무 예쁜데? 어디? 어떡하지? 잘해. 너무 잘생겼는데? 잘해. 뭘 잘해? 응? 예쁘라고 그러지. 무릎 꿇고 해?
뭘 잘 왜? 그게 아니라 지금 얘 물을 좀 먹었잖아요. 네. 조심해요. 어우 얘는 너무 이쁘다. 근데 죄송해요. 어떻게 키우든 간에 잘 크는 게 먼노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초보님들한테 제가 먼노 저번 주에 외두 영상 나갔었잖아요. 판매 네, 영상. 네. 진짜 그 아이 한번 잘 키워보세요. 그러면 먼노의 특징을 알면은 아주 쉬운 게 이 아이예요. 맞아 맞아. 그리고 햇빛이 없는 분들은 정말 박하게 조그마한 데다 넣으세요. 또 그 나름대로 먼노는 파랑새 마냥 진상짓도 그렇게 안 해요. 맞아. 파랑새는 뭐가 쭉 빼가지고서 치마 입고 지가 무슨 기린도 아닌 것이 지금 우리 저기 기린처럼 목 빼고 있는 애 있어요. 아니 꼴보기로 죽겠어. 우와 어머 진짜 예쁘다. 나봐요. 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사장님? 뭐가? 이렇게 목대가 네. 막 여기서 막 얼굴도 나오고 철화도 옆에 붙어 있고 막 이렇게 크는 것 자체가 난 요즘 보면 신기해. 그쵸. 너무 이뻐. 이렇게 키워내시는 게 참 대단해. 당연하죠. 이렇게 키워낸다는 게 우린 물만 좀 주면 훅 가고 물 여기서 잘못 맞으면 훅 가시고 참 못노는요 햇빛을 참 좋아하는 아이라서 여름에 착한 광에서 나는 그게 최고더라고요. 맞아, 맞아. 저는 진짜 화상 입힌 애가 천지인데 작년에는 약해 입으면 약해를 입혔을 뿐이지만 그 약해에도 얘는 강하게 이겨냈어요. 그렇죠. 얘네만 안 입었잖아요. 뭐 얼굴이 이분에도 소생을 빨리 했어요. 근데 예쁘더라고. 난 얘가 좋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있잖아. 저번에 영상을 찍으면서 저 한판때기 먼노를 해놔도 괜찮을 것 같아. 하얀 눈 내린 것처럼. 아, 그치 사장님 맞아. 그거 하고 싶다고 하셨었어. 하고 싶은데 하셔.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뭐. 네. 근데 왜? 따라쟁이 같아, 막 그 누구 따라쟁이? 다부님 먼노 좋아하잖아. 아니, 뭐 다부님도 좋아하지만 사장님도 좋아할 수 있는 거지. 다육이가 뭐 아니 좋아졌어요. 잘 크니까. 그치. 애가 무슨 짓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뭐라 할까 사람이 키우다 보면은 이 훅 가버리고 그러면은 너무 속상한데요. 너무 속상하지. 먼노는 올해요. 그 항아리 뚜껑에 있는 애 하나 빼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그럼 사장님 진짜 잘 키우시는 거지. 네. 그 항아리 뚜껑에 있는 애 하나 빼내고 하산석 딱 넣어놨거든요. 네. 그 아이 하나 빼고는 먼노는 가만히 있었던 거. 하다못해 저 깍지 많은 애도 바깥에 내놨는데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죠. 저 아이는 감당이 안 돼서 깍지가 버글버글하네. 아 진짜? 아니 근데 이게 깍지가 너무 많으니까 나는 조금 무섭더라고. 나는 징그럽지. 징그럽더라고. 특히 밥 먹다 생각나면 더 짜증나 나는. 밥 먹다 왜 깍지가 생각나냐? 왜 사장님 왜 식사하시나 봐요 왜? 아 다이어트엔 좋더라. 밥맛이 뚝 떨어지니. 우리 사장님 너무 예뻐지셨어. 아니 정말. 예뻐지기는 아이고. 바부님도 예뻐지시고. 자 이게요. 다이어트 있잖아요.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란 말이 맞는 것 같아. 성형은? 한 3kg 정도의 차인데도 3-4kg. 네. 야 이게 사람이 얼굴 윤곽이 드러나는데. 아우 그럼. 모가지가 길어져. 그리고 3kg 뭐 많은 거야 사장님. 아 그래요? 그럼요. 갱년기가 되니까 살도 잘 안 빠져. 근데 목이 길어 보여요. 내가 그렇지, 옷을 그렇지. 입다가 나이니 살지 살지. 그죠? 내가 그래서 다부님한테 그랬잖아. 목이 길어졌다? 그러니까 두 분 다 너무 이뻐지셔가지고. 에이 너무 이뻐지기까지 사람들이 실망해. 완전 예쁘지? 요래? 내 거보다 훨씬 더 예쁘. 잠깐만. 요래? 얘는 코사지 앞으로 돌린 게 더 예쁜데. 이렇게? 봐봐요. 코사지. 아 그래요? 코사지 앞이에요. 여기 여면온 것처럼 옷을. 아 그러네. 한복 같았고. 난 요래. 요래. 오케이. 나는 얘가 앞에 있으면 부담스러워. 그렇지. 답답하지, 답답하지. 그렇지. 너무 부담스러워. 그리고 여기서 떼굴떼굴 도는 걸 맨날 봐야 돼. 그렇지, 그렇지. 이 큰 얼굴 보자는 게 아니라, 그. 어머, 사장님, 나 쟁반 때려 부셨어. 괜찮아. 아니, 장소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사장님. 아, 맞아, 맞아. 죄송해요. 시끄럽게 해서 양해 부탁드려요. 익숙하면 떨어지는 애도 들이받는다. 얘 받아, 손으로. 그렇지. 손발력이 생겨. 근데, 우리 고객님들 보시면은요. 자, 우리 밑조리님은 이 아이 얼굴에 맞게 둥그리를 선택했고요. 네. 저는 이 얼굴에 맞게 약간 타원형으로 해서 둥근 사각을 선택을 했습니다. 웃지 마. 우리 짝꿍 사장님 삐져갖고요, 아까요. 지금 앞동으로 가버려갖고요. 아니야, 사장님. 아, 왜 짝꿍 사장님을 또 그렇게 또 속 좁은 남자를 만들어. 제가 아까 뭘 해달랬더니요. 혼자 알아서 해요.
사장님이 딴 게 할 게 있으시니까 그랬지. 어, 혼자 노르래요, 나한테. 그래서 오늘 밑조리가 같이 하고 있잖아. 어, 맞아요. 혼자 노르래 그래갖고 나 사연이 외로울까 봐. 밑조리 보자마자 아, 나 짜증나 삐졌어 내가 그랬어요. 나 삐졌어. 저러고 앞동에 가 있다. 나 자, 앞동은 키핑동입니다. 근데 거기가 있어요. 아유 맨날 바쁘셔. 네 우리 바쁜다. 진짜 두 분 다 맨날 바쁘셔. 집을 못 가고 어. 어저께도 화장실에 이제 화장실 들렸다가 집을 가려는데 우리 박 실장님 전화와서 아직도 집에 안 갔어. 아 진짜? 나 이제 가 그래서 아직도 안 갔어. 몇 시에 들어가세요 사장님 보통? 한 10시 정도 돼야 돼요? 9시? 9시 반. 9시 반? 네. 근데요 요즘은 진짜 할 일이 많아요. 방제도 해야지. 근데도 아까 보세요. 얼굴 좀 애들 그 털어주지 그래. 아까 그 미조리님이 얼굴 좀 닦아주지 그러잖아요. 하염 하나를 못 떼요. 그 뛸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일주일이 너무 빠른 거야. 너무 빨라. 진짜 우리 미조리님도 사업하시니까 알지만 너무 빨라요. 오늘 월요일인데 내일 모레 금요일이래. 그러면 저는요 그 금요일 안쪽에 너무 바빠요. 화요일까지는 택배를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자 수요일부터 목요일은 또 물건 준비해야 되고 금요일날 우리 다분히 오면 영상 찍어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은 또 물건 또 챙겨야 되고 물건 그치, 보내야 그치, 되니까 보내드려야 되니까 그 와중에 쪼개서 제가 영상을 찍는 거예요. 대단하셔. 자 여름에는 우리 고객님들께 제가 우리 고객님들께 심심하시고 하니까 왜냐면 저는 분갈이철이지만 우리 고객님들은 죽을까 봐서 괜찮아요. 너무 뜨거우니까. 아, 너무 더워서. 31년 만에 덥다는데 우리 미조리님 우리 그때는 술 먹고 돌아다닌 기억밖에 없죠. 미조리님 학교 다녔구나. 언제? 31년 전에. 31년 전에? 31년 전 더위래. 오래 가요. 사장님이랑 나랑 별 차이 안 나. 31년 전에 우리 열심히 공부했을 나이야. 술도 많이 먹었을 거야. 그럼 술도 먹었지. 20대 초반. 지금은 술 못 먹어. 아, 못 먹어요. 저 술 맛이 없어. 맛도 없고요. 그 다이어트 한다고 술을 좀 입을 안 댔더니 그냥 별로더라고요. 근데 와인은 한 잔씩 해요. 어, 사장님 그거 어디서 갖고 왔어 돌멩이? 어 여기 있어. 자 돌멩이 여기다 받침 입고. 나도 한 개 받. 얘가 머리가 무거워. 그게 아니라 미조리님 자 먼너는 내가 화산석을 하나씩 받쳐놓은 게 좋은 게 뭐냐면 물 줄 때 쫄쫄쫄쫄쫄. 아 그렇지. 어 그래서 그냥. 이게 심심해서 그냥 받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고객님들. 자, 물 주려고 받쳐요, 저는요. 자, 물 줄 때, 먼노는 제일 많이 무너지는 게 물 주고 생장점에 물이 그 꽃대 타고, 꽃대에 물 타고 들어갔을 때가 네네. 제일 많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상면에다 그냥 막 네네네. 물 줬을 때. 저는 근데 그렇게밖에 줄 수가 없잖아요. 그쵸,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 터는 시기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네. 거기에 요망하게 꽃대가 하나 있었어. 그러면 거기에 그냥 들어가가지고서 물이 고여있어요. 그러면서 많이 망가지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리고 그 물이 고인 데서, 이 생장, 이런 데서 생장점에 물이 고여있으면 뜨거운 햇빛을 내려쬐었을 때 여기서 네. 뜨겁게 끓어버려. 한마디로. 이거 삶아져. 그냥 무슨 감자도 아닌데 애를 삶아버려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항아리 뚜껑에 심었던 애 하나 보냈던 게 거기서 물 안 털어줬더니 아 진짜? 예. 그리고 나... 웬만하면 먼노는 여기 화산석에다 물을 주니까 좋더라고. 백분 있는 다육은 그래도 조금 얼굴을 피해서 주는 게 좋긴 하죠 사장님. 당연하죠. 아까 비 맞으니까 애 몰골이 말이 아니잖아요. 깍지가 많아서 좋지. 백분까지 싹 지워졌더라. 네. 괜찮아. 괜찮아. 약 벌레가 중요하지. 그리고 어차피 약 주려면 한 번씩 줘야지. 그럼요. 백분 지워지고요. 아이, 그래도 파랑새보단 나아요. 나 파랑새 계속. 아니, 저 어떻게, 저기 아까 지나가면서, 야, 너 뭐 하냐? 파랑새도 참 괜찮은 아이인데. 네, 근데 그래서 제가 파랑새는 생각을 해낸 게, 그래, 너를 그냥 목대 있게 키우자. 밑에 치마 입은 거 떼어내버리고. 떼어내고, 사장님? 목대 있게 키우자. 그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냥 너는 그냥 생긴 대로 내가 해줄게. 제가 그랬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 어, 이거야? 자, 들어봐. 어우, 사장님 뭐 좋은 게 많아졌네? 어, 나 두 개씩 있어. 두 개나 있으셔? 왜냐면, 분갈이 할 때 두 사람이 사면 두 개씩 하잖아. 다 끝났는데, 진작에 주시지. 마사 다 올렸는데, 이제 끝났는데. 그랬어? 아니, 저번에 우리 박 실장님 한번 그러더라고. 아, 돌려놓는 거 좀 나 좀 사줘. 아, 진짜? 뭐 돌릴 것도 없으면서 조그만 해갖고. 하나 심을 테면. 아니, 실장님도 돌리면서 하시면 편하지. 우리, 이거 시킬지 모르니까 우리 아드님한테, 야, 세 개 시켜라, 세 개.
하나는 저기 있고 저기 하엽질 때 자리. 아우 뭐 좋은 게 되게. 나 옛날에 이거 플라스틱 있었는데 나할 때는. 아우 우드로 바뀌었어. 사람이 점점 업그레이드되고 좋다 여기. 아니, 제가 원래 나무를 좋아하는데 비싸더라고 얘가. 아 그래요? 우드는 좀 비싸더라고. 그래서 안 썼지. 플라스틱 그거 우리 고객님들 어디서 사시냐면요. 저 쿠팡에 가면은요. 케이크 돌림판 검색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쿠팡에서 우드 돌림판. 네, 돌림판 검색하시면 되세요. 잘 말 잘했다. 그거 나한테 이거 하나 주세요 그러는데 저 안 팔아요. 저 그 말도 저 안 팔아요. 그거 인터넷에서 검색하세요 했는데 제가 오늘 조금 자세히 말씀드려요. 쿠팡에서요. 우드 돌림판. 돌림판 검색하셔도 나오신대요. 우리 아드님이 그러더라고요. 다 우리 아들이 사줬어요. 저 그럼. 이런 거 살 줄 모릅니다. 그럼 모르지. 하다못해 핀셋도 살 줄 몰라요. 그럼. 저희 아들이 다 사줬어요. 멋있어, 사장님. 진짜요? 괜찮아. 나도 살 줄 모르는 거 되게 많아. 네, 뭘 살 줄은 몰라요. 우리 짝꿍이 그래서 뭐 사라 소리 안 해. 맞아요. 짝꿍이 다 해. 저 그래서 그, 우리 다래머리 고냥이 밥도 살 줄 몰라서 못 시켜요. 진짜 내가 들고 오잖아 그래서. 윗조래님이 안 갔다 지금 굶을 거야 우리 애들. 안 그러면 저까지 가야 돼요. 그 그냥 어디? 판매하는 데 있잖아. 온라인 오픈 매장. 오픈 매장. 사연이 너무 그냥 편하게 얘기해.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릴게. 그렇지. 둘 다 생각 안 나진 않을 거 아니야. 둘 중에 한 사람은 나겠지. 뭘 살 줄을 몰라요 온라인으로는. 너무 이쁘잖아. 어떡할 거야. 대박. 끝. 진짜 예쁘다. 예쁘지 사연이에요. 얘 미스코리아다. 진짜 화분이랑 네. 너무 예쁘다. 저는 화분에 맞췄습니다. 우리 미조리님도 화분에 맞췄습니다. 화분에 맞추니까 너무 예쁘네. 정말 예뻐요. 자, 저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청소도 들어가려고 이렇게 턴다. 아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쓸게. 아니 내가 좀 지저분하게 내가 이 영상을 보면서 나도 한번 TV로 한번 봐봤어요. 엄청 지저분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지. 청소를 열심히 합니다. 자 너무 예쁘다. 자 우리 여기 진짜 요아이도. 예쁘다. 네. 요 아이도 꼽사리 끼고 자 요 아이까지. 요 아이는 여기다 올릴까요? 예쁘지요. 자 요렇게. 와. 자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고객님들 자 보시면 사장님 세 개 다 갖고 싶다. 다. 근데 지금 제 먼노가 다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윗자리님 먼노 엄청 많네. 저한테 그러세요. 진짜 다 갖고 싶다. 근데 이제 저 중에는요. 제가 물을 많이 주면서 키운 애가 있어요. 미선님 먼노 물 많이 주니까 잘 크잖아요. 네네. 자, 제가 왜 먼노를 못 키우는지를 우리 고객님들한테 자꾸 얘기를 했어요. 자, 타부님이 언니 물 많이 줘봐 그러더라고요. 자, 몇 개월 사이에 빵빵 크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요거 그렇게 물 많이 주시면은 조금 그렇죠. 모양새가 빵떡이가 그러니까 전 붙여놓은 것처럼 누워요. 납작이. 네, 완전 누워버려요. 납작이. 자, 제가 얘기하고 통역을 하십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에서 왔어? 자, 이렇게 해서요. 자, 먼노 저는 자 여기 얼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삐뚤어진 것 같은 느낌인데 얼굴이 있어요. 이 아이가 이제 딱 이 자리에 앉을 거예요. 네. 그것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했고요. 자, 우리 미조리님은 자, 이 아이 자 돌려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쁩니다.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죠? 여기 이거 받친 게 최고인데? 사장님 거. 네, 최고네요. 자, 최고입니다. 예쁘다. 자, 이렇게 하고 제 건 이런 느낌이고요. 자, 이 아이. 요거는 제식지 한번 했던 애예요. 근데 물이 이렇게 없어요. 얘가 오히려 더 크죠 지금 빵빵. 얘는 물 엄청 많이 먹고 왔어요. 잘 심었네. 진짜 잘 예쁘네. 사장님. 예, 너무 잘 심었네. 저는 이렇게 타원이요. 네, 100점입니다. 간만에 100점 한번. 아유, 100점입니다. 요즘 웬만한 분들 제 옆에서 심는 분들 막 너무 잘 심어요. 그리고 뿌리 정리를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진짜 감탄해요. 제가 뿌리 정리 진짜 최고입니다. 선생님이 좋으니까. 아유, 감사해요. 훌륭하니까.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미조리님 먼노 이렇게 감상하시고요. 우리 고객님들 이렇게 예쁩니다. 자, 미조리님 닮았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우리 미조리님하고 오래간만에 두 번째 분갈이 했습니다. 두 번째. 예쁘지요? 미조리님 예쁘게 키워요. 감사합니다. 네, 저의 종종 구경할게요. 오늘 행복하세요.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프리트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